여성이 뭐 하고 있었어? 또 먹고 있었던 거야? 안녕하세요. 뭐야? 아, 저희 언니예요. 안녕하세요. 언니예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회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그냥 원래 평소 일해요. 이거 매일매일 드신다고요? 네. 근데 옛날에 비해서 동생도 살 많이 쪄가지고 더 말랐다고요? 네, 예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마른 아이로 유명했던 화성인. 언제나 체중 미달. 항상 살찌는 게 목표였다고. 그때부터 이렇게 드신 거예요? 그때부터 좀 필사적으로 많이 먹었는데 입맛이 이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 그런 이유 아니더라도 그냥 먹을 때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해요. 화성인,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려나 본데 메뉴는 삼겹살이야? 버터로 삼겹살을 샤워시키네요. 이건 삼겹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고기스레. 아, 이거 향수로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고 싶다. 좋아요? 네. 화성인 그렇게 좋아? 정말 행복해 보여. 근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미각 테러리스트 수준인데? 쌈 위에 치즈, 게다가 초코시럽과 생크림까지? 오마이갓! 세상에 이런 쌈을 봤나? 화성인 입 찢어지겠다. 맛있니? 맛있어? 느끼하지 않아요? 여기 담백해요. 꿀해. 네, 이게 저만의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화성표 느끼 폭탄 쌈. 노약자는 조심하세요. 화성인 보는 내가 배부르다. 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또 먹어? 아까도 먹었잖아. 어? 호지기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어? 아까도 고기 먹었잖아. 아, 그게 뭘 먹은 거야. 아, 매일 그렇게 먹으니까 몸에도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잖아. 지방이 많이 꼬여서. 먹어볼래? 아이 싫어. 너나 시커 먹어라. 너 어떻게 사람이 먹니? 어, 못 먹겠지. 진짜 싫어. 맨날 봐도 적응 안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아무리 깨끗하게 먹어도 막 끈적끈적하고 막 진짜 어떨 때 이렇게 뒤지면 이렇게 뭐가 깔끔하네 이렇게. 그리고 미끌미끌하고. 화성인 엄마 뿔났다. 엄마 잔소리가 화성인 귀에 들리겠어? 살찌는 거 외엔 관심이 없다고.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좀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한 100만 원. 100만 원 드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우리 막내 요원 월급인데? 아, 여기가 제 옷장이에요. 유리 씨 주로 어떤 옷 입으세요? 저는 이거 옷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이거 33. 이게 바로 33 사이즈와 77 사이즈의 차이.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저 입은 거 같아요. 이렇게 입는 거 맞죠? 요원 안습이다. 눈뜨고만 보겠어. 아니 지금 지몬미 당장 벗자. 그래, 바로 이거지. 이 원피스는 화성인만 입는 걸로. 그녀가 돌아왔다. 칼로리 폭탄 끝판왕. 하루 식사 만 칼로리. 대한민국 고칼로리를 평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쓴다.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식성의 화성인 만 칼로리며. 살찌기 위해서라면 못 먹을 게 없다. 드디어 밝혀지는 그녀의 모든 것. 먹고 먹고 또 먹고. 위대한 흡입 스토리 coming soon.